암, 뇌질환, 심장질환, 그리고 입원비, 수술비, 과연 보장 금액은 어느 정도 해야 적정한가요? 또한 보장 만기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고민했을 겁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자,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이메스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자, 보험 가입할 때 보장 금액과 보장 만기로 누구나 한 번씩은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보장 금액과 보장 만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본인의 니즈와 나비 선양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보험도 어떤 트렌드나 보험 유행이 있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매년 변화되고 또 선택의 기준이 틀려집니다. 예전에는 보장 금액이 예를 들어서 암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구성을 했으면 요즘에는 3천에서 5천 정도 하고요. 아무래도 물가 상승 대비 화폐 가치가 계속 내려가니까요. 그리고 보장 만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 5년, 10년 전에는 80세 만기를 많이들 했어요. 근데 지금은 100세나 90세 만기로 많이들 하는데 80세에서 100세 만기로 하면 보험료가 좀 많은 차이가 나고 좀 비쌉니다. 그래서 중간이 90세 만기로 많이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장 만기는 90세 만기로, 그리고 보장 한도는 암 같은 경우는 3천에서 5천 정도, 그리고 뇌질환은 2천에서 3천 정도 많이 하고요. 물론 신장질환도 2천에서 3천 정도 많이 합니다. 뇌질환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뇌혈관 질환이 없었기 때문에 뇌졸중, 그리고 뇌출혈수는 많이 가입을 했는데요. 지금은 뇌혈관 진단비가 탑재가 됐기 때문에, 물론 보험료는 비싸지만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 뇌졸중, 뇌출혈 순으로 가입을 하고요. 복층에서요. 그리고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허혈성 심장질환인 협신증이 보장되는 특약들로 구성을 먼저 한 다음 복층으로 해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지금 구성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가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은 보험료가 비싸지만 그래도 보장받을 확률이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보다는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2대 질병을 필수적으로 가입을 한다는 거죠. 이 또한 대중적으로 많이들 하는 추세뿐이지 정답은 없기 때문에 개인의 뭐 성향과 니즈 그리고 가족력에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입원 일단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준비를 많이 했어요. 뭐 2만 원, 3만 원, 뭐 중복해서 타사와 합사해서 7만 원, 10만 원으로 해서 입원비 일당을 많이 타거나 아니면 보상을 많이 받았는데요. 요즘에는 중대 질환으로 입원을 해도 3일, 4일 입원하고 나서 다 퇴원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입원 일당이 보험료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요즘에는 입원 일당을 가입을 거의 안 하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수술이나 시술을 많이 해서 수술비 특약을 많이 보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입원 일당보다는 수술비 특약을 준비하시는 게 고객이나 가입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하다는 겁니다. 수두비 특약은 질병 수두비나 아니면 종 수두비 1종부터 5종, 또한 18대, 21대, 그리고 34대, 64대 순으로 보장 금액을 중복해서 가입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 일당보다는 수두비 특약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하시면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손 특약이 있으면은 암, 뇌질환, 심장질환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암은 뭐 일반암, 뭐 5대암, 뭐 10대암 그런 순위에서 많이들 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 2대 질병은 뇌혈관, 뇌졸중, 그 다음에 뇌출혈 순으로, 그리고 심장질환도 허혈성 심장질환, 다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이런 순으로 중복해서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원비 일당보다는 수두비 특약으로 하시면은 아무래도 보장받을 확률도 높고 매년 중복해서 보장되고 또 1회당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보험료 대비 효과적이란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보험 트렌드와 그리고 요즘에 어떻게 가입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